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더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팔과 해,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해, 다섯 번째 알파벳 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도표에서 다섯 번째 해, 두 손을 하늘로 치켜든 그런 사람의 형상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은 옆으로 부는 바람, 바람 그 움직임의 형상입니다. 즉 하나님은 바람같이 나타나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복습한 의미로 알파벳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첫 번째 소머리 뭐요? 알렙. 두 번째 네모난 텐트 바닥 평면도 벳. 세 번째는 높이 들리운 안장, 낙타의 안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뾰족봉이죠. 낙타의 뾰족 허리봉. 그 다음에 달렛, 네 번째 그림 달렛, 매달려 있는 그런 문이죠. 텐트의 문입니다. 그 다음에 해, 오늘 배우는 해. 그 다음에 Y자 형태의 텐트 말목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그 못이죠. 큰 대못. 철기 시대 들어오면서 대못 형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인, 스케이트 칼라 같은데 본래는 손잡이가 있는 둥그런 칼했습니다. 둥그런 칼 이제 그 더 커지면은 도끼, 그래서 자인입니다. 뜻은 자르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해. 해. 해 또는 hey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이 해가 h, 영어 h자로 발달했습니다. 자, 해는 그 hey 해가지고 그 글자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요즘 현대 히브리어도 하나님. 그래서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그렇게 뜻이 설명됩니다. 근데 세 번째 뜻은 탄식. 아, 영어로 sigh, alas, 그렇죠? 탄식하는 소리도 해입니다. 그 다음에 좀 재앙, disaster, 재앙, 재앙도 해 그럽니다. 그 왜 그랬을까 궁금하죠. 자, 하나님의 바람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시면은 폭풍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듣죠. 첫 번째 하나님의 바람 두 가지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살리죠. 에스겔서 37장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바람 부니까 해골들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 바람 부는 목적, 타작마당에 부는 바람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타작마당 반드시 바람이 제법 센 바람이 지나가는 그 위치에다가 타작마당을 만듭니다. 알곡을 다 떨어가지고 알곡과 쭉자리를 거르는 작업을 되게 알곡을 이렇게 바람 방향으로 따로 떨어뜨리면 알곡 사이에 섞여있는 쭉자리는 다 바람에 다 불려서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자리를 나누는 그 작업을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심판의 형상으로 표현합니다. 알곡은 거두고 그 다음에 또 멀리 날아간 쭉자리는 걷어서 불태우고 그런 두 가지 목적의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징벌을 받는 악인들은 탄식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진작 회개했어야 하는데. 탄식을 합니다. 즉 대재앙을 경험합니다. 자, 의인들은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바람을
두려운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바람을 기뻐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 그림 봅니다. 휴, 바람 불죠. 예, 그리스 사람들은 바람도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람 부는 신. 그 다음에 우리 이 신약성경의 2장 1절, 신약성의 1장 8절에 여기 영어로 Pentecost 그랬죠. 오순절날 그 말인데 Pente 다섯 개, Pentecost 오순절날. 오순절날에 갑자기 큰 회오리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 회오리 바람 같은 바람이 불었다. 그러니까는 모여있는 120문도 모두에게 성령이 바람, 큰 바람 같은 성령에 임해서 충만하게 능력을 힘입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그러죠. 그래서 펜티코스트, 우리는 하나님 나타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심으로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야 동사 H 해가 두 번 사용돼서 사용한 하야 동사가 있습니다. 이 하야 동사를 이해하면 해의 뜻이 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구성하는 신비한 알파벳 해, 그 해가 두 번 사용됩니다. 그 해 좌우로 해가 가운데 요드가 있죠. 조그마한 쉼표 같은 요드. 그 요드는 사형문자로 8입니다. 즉 해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결됐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영과 영이 보태졌다. 즉 충만한 영, 충만한 생기. 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화학기호로도 물을 표현한 H2O, H2O가 물이죠. 근데 H2O도 H가 둘이죠. H와 H가 두 개로 연결되죠. 자, 이런 그 화학기호하고도 닮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H자는 참 좋습니다. 자기 이름자에 H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징이 됩니다. 자, 이 하야 동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묘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묘사하는 단어가 하야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설명하면은 사야물자로 하야 동사를 설명하면은 그는 생기 충만한 자로 존재하셨다. 그는 생기 충만한 자로 존재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는 피조물들이 생겨나게 하셨다. 자, 이 히브리어 동사는 동사 완료형, 동사 과거형, 완료형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생기 충만한 자가 존재했다. 두 번째, 그는 피조물들을 생겨나게 하셨다. 즉, 만드셨다. 그 뜻입니다. 세 번째, 그는 누구누구와 생명의 주로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님 모세에 나타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때도 하야 동사를 씁니다. 즉 그래서 그는 즉 하나님은 누구누구와 즉 모세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생명의 주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도 됩니다. 임마누엘. 자, 이런 귀중한 단어가 하야 동사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시다. 그 다음에 이 해는 H는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나다,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이런 그 이상한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I am that I am 그럽니다. 근데 이제 I am을 예,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에흐예 그럽니다. 에흐예. 이제 하예 동사 앞에 알렙을 붙인 것입니다. 문법적으로 하예 동사 앞에 알렙을 붙이면 에흐예가 됩니다. 이건 문법적으로는 1인칭 미완료태라 합니다. 미완료. 자, 하나님이 내가 존재한다. 즉 나는 뭐뭐이다 그런 뜻인데
미완료태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는 미완료태가 없어. 영어에도 미완료태가 없습니다. 미완료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까지 영원히 존재한다. 계속 존재한다. 그런 의미의 그 문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 이 미완료태가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뜻이 바로 미완료태의 설명의 뜻입니다. 자, 에흐예.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소개한 신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에흐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나라마다 성경에 번역되면서 이 에흐예 이게 감춰졌어요. 자, 그런데 에흐예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나는 나다, 에흐예. 이 영어의 I am 신학자의 의미를 좀 설명해야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미완료태의 문법적인 해석을 먼저 합니다. 자, 에흐예, 뭔 말이냐면, 나는 과거에 그리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하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렇게 존재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진리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그는, 즉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케임브리지 이슨 주석서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적으로 설명합니다. 나는 유아 독존의 존재다. 이 불제자들이 부처를 설명할 때 유아 독존 이게 설명하는데 신약적인 구약적인 신학적인 설명은 유일신, 오직 유일하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분.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했죠.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5장 6절에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 유아 독존적인 하나님이시다. 유일신을 표현하는 그 신명이 에흐예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그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해 오던 자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훨씬 이전에 나는 있었다 할 적에 I am 이런 말을 씁니다. 신약성경에서는 I am 신약성경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그리스어. 이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에흐예를 에이미 영어의 I am으로 해석되는 해석입니다. 자, am이 그만한 미완료태입니다. 역시 나는 과거. 오늘 나는 존재하는데 과거에 존재했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그 영원한 동반자, 영원한 하나님을 am이 에흐예로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해문자전의 해석을 합니다. 사회문자는 해, 바람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라 했잖아요. 나는 바람처럼 움직이는 생기 충만한 존재다. 이 사회문자의 그림 뜻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요. 사회문자적인 해석, 나는 바람처럼 움직이는 생기 충만한 존재다. 이 의미는, 이방신들은 쇳덩어리로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서 한 장소에 고정시켜놨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이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을 조롱합니다. 즉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딱 고정되는 우상과 달리 바람처럼 항상 자유롭게 움직여서 만물을 생기 있게 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뜻이 에흐예 네 번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조론적인 해석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피조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는 존재다. 그런 뜻에서 에흐예 그럽니다. 창세기 2장 4절 8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만들어서 코코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시편 104장 30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이 창조론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에휘에 그 말은 나는 나다. 그렇게 단순한 설명으로 완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모든 만물을 살게 하는 바로 그런 나다. 그런 뜻이 해의 신비입니다. 해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에게 확 불어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납니다. 자, 헤어질 때또 만나요. Later ought. 한번 더요. Later ought. Shalom. Shalom.